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도 잘해주실 거죠? 제발. 요란스레 설샘을 반겨주는 뭉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쁘게 생겼다. 어? 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들어오세요. 안녕. 나도 들어갈게. 자. 자. 냄새 좀 맡을래? 알았어. 야, 너네 여기 좋다. 어? 냄새도, 아유, 햇빛도 잘 받고. 아이고, 이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들어갈게. 알았어. 어우, 도망가. 아, 너무 귀여워. 얘네 뭐야? 들어가면 되죠? 네네. 예, 예, 들어오세요. 아, 너무 귀여워. 어, 어떡해. 너네 뭐야? 아유, 알았어. 쟤는 저기서 저거 먹고 있는데 막. 줄 뜯고 있는데. 쟤 아까 뭐 지금 한 20분째 저거 뜯고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맛인데. 지금까지는 너무 평온한데요? 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뭉치의 저 행동을 보니까 약간 제가 의심 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기가 꽂힌 물건에 대한 욕심이 남달라 보였던 뭉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선 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이 장난감 갖고 물고 뜯고 해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그렇게 물어 뜯으니까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원래는 이 빨라서 막 네, 물고 많이 씹어야죠. 뜯고 씻고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생긴 것도 엄청 싸납게 생겼어요, 뭉치는. 저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내 거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물체가 보이면 또 그것도 가야 되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유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내 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소유 공격성이라는데요. 그래서 단지와 부엉이의 밥도 지키려고 했던 건가요? 혹시 저는 안 먹고 저렇게. 자기 밥 다 안 먹고 저러는 거죠? 예, 안 먹어요. 자기 건 안 먹고 괜히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는데요. 애기 것들 저거. 지 방해한다고. 애들도 안 해 이제. 이 조그만 것들이. 어우, 눈치 봐, 저 조그만 게. 표정 봐. 그냥 먹고 싶은데. 와, 애기들인데 스트레스 시그널이 엄청 많이 나.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예, 피해. 견눈질로 쳐다보죠. 고개를 막 등보다 낮게 해가지고. 저 어린 것들이 뭘 잘못했다고 스트레스를 줬던 걸까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음식을 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죠. 저게 더 맛있을까? 저것도 내 건데.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건데. 왜 쟤네가 저거 먹고 있어? 뺏으러 가야죠,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뭉치를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예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서 따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호자는 공간을 분리해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었습니다. 평소 때는 완전 분리해서 주시는 거죠? 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는 뭉치. 뭉치! 안 돼! 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어. 안 그러면 쟤 또 보고 있잖아요. 서로 스트레스예요, 서로. 거리만 떨어뜨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야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준비하면 다 자기 자리로 가도록. 시야를 꼭 차단해 주세요. 그 다음, 밥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도 뭉치는 소유 공격성을 보였었는데요. 보호자가 혼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뭔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가 먹는 거야, 안 돼. 이때 우리가 저렇게 옆에서 서서 뭉치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뭉치가 우선 저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반사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저때 뭉치 앞에 쓸 거예요. 아, 가려서? 네, 아예. 안 보이게. 소유 공격성이 보이잖아요. 네. 뭔가 내 거를 지키고 다 내 거고 이런 소유욕이 강한 아이들 교육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배열이에요. 지금 뭉치가 뺏으려고 하는 것과 뭉치 사이에 뭉치의 리더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좀 어설. 네, 좀 어설픈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유 공격성은 배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 돼. 정말 보호자가 중간에서 가로막자 조금 진정된 앉아. 모습을 보였던 앉아. 뭉치. 뭉치 앉아. 100점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들어와서 뭉치가 올라가는 흥분을 중간에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더 흥분이 과해서 뛰쳐나가서 저걸 뺏기 전에. 뭉치의 흥분을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물건이나 음식 등 지킬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엉이를 물었던 건 왜 그랬던 거죠? 딱 심리가 이건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참아서 그래요. 네, 참아서 그래요. 그 전까지 귀찮은데 계속 네, 참았어 자기가. 귀찮은 수지가 이제 요만큼 올라가다 정전을 달하면 저런 행동이 그렇죠. 딱 나타나는 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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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딱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었다가 앉아 하는 순간 눈 촥 풀리고 꼬리 내리고 고개 떨궈지고 이제 제정신 차린 거야.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다가 눈앞에서 흔들면 더 흥분도를 높이는 거야. 또 뭉치의 마음도 자기가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환경관리를 통해서 보장해줘야 돼요. 공간 딱딱 분리하고 시간별로 좀 넓은 공간에 있는 아이들 뭐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아이들 로테이션 돌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안 다치도록. 그런데 문제의 영상 확인을 계속 이어가려던 그때 갑자기 현장으로 뛰쳐나온 단지. 무슨 일이죠? 예. 단지야. 애기들 확인하러 다니는 거 봐. 애기 우는 소리 나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니잖아. 네가 아이고, 그래. 네가 아직도 모성애가. 아유, 착한 엄마. 단지의 모성애 칭찬해. 그럼 뭉치는 어떤가요? 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일도 없어요. 강아지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엄마만 모성애를 가지고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침입자예요. 내 자원을 나눠 먹는, 내 공간을 침범하는 그냥 침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요즘에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예. 그럼 새끼 강아지들과 계속 함께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기들은 분양 보내실 거죠? 다 보내요. 입양 보내실 거죠? 네, 100%. 네, 보내셔야 돼요. 한 살 좀 넘어가고 뭉치와 비슷한 크기가 되면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뭉치 때문에 고달픈 건 새끼들만이 아니었죠. 단지 역시 제 눈에 거슬리면 무섭게 위협하는 뭉치 때문에 간식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단지가 먹는 게 되게 급해졌어요. 그렇죠. 예, 얘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는 절대로 같이 있을 때 주면 안 돼요. 뭉치 같은 성격은 무조건 분리된 상태에서 줘야 돼요.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못 살게 굴어. 씨, 못됐어 진짜. 단지는 구석으로 숨기 바빴는데요. 단지의 상태도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러고 있으면 뭐게 맞아, 정확해요. 저거는 나는 대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없어. 지금 귀 뒤로 넘어가고요. 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쳐다보는 건 싸우자는 거고 네. 옆으로 눈치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지 마 이러는 네. 거. 불쌍해 죽겠어요 단지. 단지가 성격이 착하니까 지금 이 가족이 유지되는 거지. 네.
단지가 다 양보해. 조금, 네, 단지가 조금이라도 뭉치 같았으면 이렇게 유지 안 됐어. 싸워서 이제 네. 누구네 집마냥 피 흘리고 뭐. 네, 맞아요. 뭐 병원 네. 가고 뭐. 지금 단지랑 뭉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가 조금 손해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만들었고 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단지가 조금은 손해보는 게 있겠죠. 맞죠.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강아지들끼리 만들어놓은 규칙을 사람이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럼 이대로 지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얘네들끼리 만들어놓은 규칙을 더 존중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환경관리를 해줘서 네.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나 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보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환경관리 잘 부탁드려요. 엄마랑 같이 다음, 놀아야지. 다음, 단지와 부엉이들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소유 공격성을 엄마 보였던 엄마 뭉치. 으르렁거리며 공을 지키기에만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뭉치는 같이 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뭔 같이 놀 네.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면서 네. 소통하면서 같이 놀 줄 모르고 혼자 있고 싶고 놀아도 혼자 놀고 싶고 네. 그런 아이 같아요. 급기야 보호자가 발을 갖다 대자 바로 물려고 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제가 움직이면 또 물어요. 그렇죠.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네. 움직이면 물 거예요. 예, 또 물고 달라들어요. 예. 저리 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항상 오. 그래요. 네. 물건에 손만 살짝 대려 해도 자동 반사. 이래서 무슨 물건을 어디 뭐 가지고 다니겠어? 못 만져요, 제가. 뭐 그리고 놔두질 않아요, 집안. 뭉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컨트롤 못해. 네, 제 느낌도. 내 내면의 화나 내 안에 있는 감정 자체를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유 공격성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분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공격성을 보였어요. 공격성을 보이고 한번 모습을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저리 가. 자, 저리 가를 듣는 순간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보세요. 저리 가. 보이세요? 눈 한번 보세요. 예, 예, 내렸어요. 막 이렇게 되게 딱딱한 눈에 입술을 올리고 있다가 엄마가 저리 가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 제정신을 차리면서 어? 나 왜 그랬지? 그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제대로 나는 게요. 왜냐하면 와이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와이프도 물리고 저도 이렇게 물렸잖아요. 물린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죠. 내가 왜 물었을까 이거예요. 지금 딱 보면 딱 그 상황이죠. 보세요. 오이씨 나 소름 끼치려고. 이거 뭐야. 나 왜 그랬어. 그러면서 다리도 들고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는 거야. 자기가 표현해놓고서. 네. 근데 물고 나면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 소유 공격성 언제부터 보였어요, 뭉치? 이거 되게 중요해요. 1년 넘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제 손녀하고 저기 며느리 아들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출근하고 밤에 그럼 네. 이제 걔네들이 이제 데리고 놀아요. 네네네. 세 명이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거기 감췄다 먹을 거 뭐 인형 그 이제 아기가 막 데리고 논다고 자기는 하겠죠, 아기가. 근데 쟤한테는 그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쌓이면서 이제 그 저희 생각으로 그런 거 심해진 거죠. 네. 혹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뭉치의 아빠나 엄마 본 적 있으세요? 엄마도 봤어요. 엄마는 되게 착하고 순한데 아빠가 나중에 알았어요. 쟤 데리고 와서. 네. 나중에 알았는데 엄청 서럽더라고요. 아빠가?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소유 공격성은 강아지들 아니면 동물들의 되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같이 살기 전에
나보다 힘이 센 아이가 와서 이걸 뺏어가려고 해도 이걸 지킬 줄 알아야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람과 살면서 그런 게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능이 조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뭉치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딱 개충기 지나서 1년령 때부터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누가 줬다 뺐다 네, 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경험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공격성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절대로 뭉치 같은 성격은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수록 부드럽게 차분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육을 해줘요. 네, 앞으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탁해요. 얘 꿈꾼다. 얘 꿈꿔요. 어디요? 여기. 꿈에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달려, 더 빨리, 더 빨리 달려, 달려라, 달려. 너무 귀여워. 얘 다 달렸어? 아니, 아직도 달리고 있어? 뛰자, 뛰자, 그래, 꿈에서 뛰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보호자님들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룰을 딱 정해놓고 안 되는 건 정확히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뭉치한테서 무언가를 뺏어가도 난 더 좋은 걸 받고 더 좋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교육은 기다려 교육이에요. 뭉치의 소유 공격성을 날려버릴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합니다. 거리가 뭉치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호자가 한두 발짝 물러서고 멀리 있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 뭉치 앉아. 기다려. 옳지. 잘 기다렸으니 보상. 처음인데 잘하는데요. 뭉치 앉아. 기다려. 이번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도전. 이게 뭐지? 기다려 천재일 것 같은데? 옳지. 이렇게 잘했을 땐 한 두 개 더 던져주고.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먼 거리에서부터 바닥에 물건을 놓고 회수할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뭉치가 나중에 소유 공격성에 대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가뿐히 통과. 좀 더 심화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뭉치의 소유 공격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백체이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뭉치의 소유 공격성 개선 교육, 이름하여 백체이닝. 물건 회수하는 모습을 거꾸로 차근차근히 다가가면서 그때 잘했을 때 칭찬하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뭉치 앉아. 기다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걸 할 거예요. 바닥에 간식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옳지. 집어드는데요. 지금 제가 회수한 거예요. 잠깐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지금 회수한 거거든요. 뭉치 앉아. 기다려. 그래서 거리가 중요해요. 내려놓자마자 바로 다시 회수해서 옳지. 지금도 동요하고 있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내가 굳이 이것까지 공격해서 지키지 않아도 보호자가 와서 주잖아요. 네. 뭉치 앉아. 기다려. 바닥에 있는 물건을 회수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쵸. 옳지. 지금 움찔하는 거 보이세요? 네. 봤어요. 이렇게 움찔하는 네. 거죠. 살짝 동요했지만 잘 참아낸 뭉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저도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만약에 흥분이 올라가도록 두면 저한테 달려올 거예요. 아주 차근차근히 거리도 좁혀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사람이 뭔가를 줍는 게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나한테 준다라는 네. 인식이 심어지는 거예요. 백체이닝은 말 그대로 뒤에서부터 연결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백체이닝이라고 해요. 뭉치에게는 소유 공격성이 있었고요. 이 백체이닝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는 무언가 회수를 한다는 가장 마지막 행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행동인데 처음부터 내려놓자마자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바로 공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장 먼저 회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행동에 대해서 둔감화되고 참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백체이닝 방법을 썼습니다. 다른 것들, 간식뿐만 아니라 인형들도 좀 몇 개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비포 영상에서 봤을 때 떨어져 있기만 해도 막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쵸? 쫓아왔죠. 네. 그 물건이 있는 대로. 네. 뭉치가 가장 집착을 보였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인형이었는데요. 바닥에 떨어져 있기만 해도 바로 달려와 소유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볼 텐데요. 실전처럼 인형으로 도전해볼까요? 기다려. 뭉치 앉아. 어머니 마음 급해지셨어요. 평온하게. 앉아. 기다려. 네. 앉아.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뒤로 가셔서. 장난감 내려놓고. 과연 뭉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꽤 오랜 시간 미동도 없이 기다리는 뭉치. 다시 회수하시고 옳지 하면서. 옳지. 네. 그렇죠. 야, 뭉치야 잘했어. 앉아. 기다려. 이번엔 또 다른 인형으로 시도해보는데요. 이야, unbelievable. 네, 좋아요.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 네네. 네. 사람이 드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성 보이지 않아도 저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거 가질 수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굳이 공격성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보호자가 인형을 건들자 곧바로 인형을 지키려 드는 뭉치.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회수를 해야 되면 꼭 회수를 안 해도 되는데 꼭 회수를 해야 되면 이걸로 막으시면 돼요. 하지만 설쌤이 회수하려 하자 더욱 격렬하게 인형을 지키려는 녀석. 점점 흥분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이때 인형을 몸 뒤로 빼는 설 전문가. 뭉치는 이제야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뭉치, 앉아. 이제 다시 제정신 돌아왔어요. 기다려. 이성을 되찾자 다시 얌전해진 뭉치. 옳지. 이런 게 돼야 돼요. 네. 네. 뺏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안전하게 뺏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뺏겼을 때 다시 나한테 금방 온다라는 인식도 생겨야 돼요. 아, 쌤 멋있긴 한데 방금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소유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내 거가 아니면 안 지켜요. 우리 거는 제가 계속 뒤로 빼죠. 네. 이게 내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막죠. 너가 못 가는 곳에 있는 내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사실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굳이 이거를 가지고 놀 때는 뺏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땐 그냥 두시면 되는데 네. 혹시라도 아까 우리 비포 영상에서 봤을 때 간식 주머니를 가지고 훔쳐갔다거나 비닐을 가지고 훔쳐갔다거나 예, 예. 먹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훔쳐갔을 때는 이런 도구를 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 몇 번만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인형에 관심을 보이는 뭉치. 도구에 가로막혔지만 인형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좀 기다릴 거야. 우리가 아까 앉아랑 기다려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배웠던 행동들을 할 거예요. 과연
뭉치의 선택은? 기다려. 이야, 금세 규칙을 깨달은 것 같죠? 옳지. 물건을 보호자 뒤에 놓고 보호자의 물건임을 인식시킨 후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전이든 경험적으로든 아빠 뭉치를 통해 소유 공격성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큰 새끼 강아지들을 위해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사실 강아지들의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 부엉이들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강아지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대부분을 배워요. 혹시라도 뭉치한테 소유 공격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화 시기,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경험과 교육을 해주면 뭉치처럼 안 될 수 있어요. 소유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회화 교육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관심 보일 때 간식 좀 준비하고 있다가 회수하고 던져주시면 돼요. 사실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네, 네. 어린아이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무서운 대상이 아니잖아. 아기들이라. 네. 애들은 지금 물지도 않을 네. 거고 이건 예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공 짚고 그냥 던져주시면 돼요. 간식 같은 거. 사람이 바닥에 있는 걸 집어들 때마다 좋은 게 나온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에 관심을 보이는 새끼 강아지 부엉이들. 집어들고 간식 주고. 어리지만 반복해주면 원리를 이해하겠죠? 집어들고 간식 주고. 어머니 아버님도 저랑 같이 테니스 공 이렇게 뿌려놓을 테니까요. 이런 거 애들이 관심 보이면 뺏고 사료 두세 개 던져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소유 공격성이 지금 2개월 동안만 이런 교육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교육만 해줘도 되게 많이 좋아져. 너네는 아빠 같으면 안 돼. 너네가 커서 또 새나게 신청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시기에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좋은 경험을 쌓다 보면 녀석들은 소유 공격성 없이 잘 자랄 수 있겠죠?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막상 이렇게 배워보니까 아, 이런 점이 미흡했구나 하는 거를 네.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과 지금처럼의 마음가짐과 제가 알려드린 교육법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잘 될 거고요. 네, 저희 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에게서 도착한 영상. 뭉치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자, 기다려. 야, 예전 같으면 냅다 공격하며 욕심을 부렸을 텐데 오, 잘 기다립니다. 기다려. 회수할 때도 어렵지 않게. 야, 너 사고 뭉치 뭉치 맞니? 한층 더 자란 새끼 강아지 부엉이들의 사회화 교육까지 퍼펙트. 뭉치야. 이젠 깡패 아빠 말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다. 알았지? 약속!